바람 따라 흘러온 길 상처만 쓰라린데. 아, 이게 참 전기밥솥도 사러 가야 되는데. 자, 전기밥솥이 아침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노모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그 우선 센서 쓰는가가 뭔가가 끊어져 가지고 아주 못 쓰게 됐습니다. 그걸 뭐 또 한 5년 가까이 된 걸 수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디시마트, 디시마트, 디시마트에 가보면 있을래나? 내 생이 되어서 이것뿐이야. 잠시 후 주정차 단속. 어제는 또 산으로 덜로 싸도로 댕겼지. 지금 뭐야, 아침부터 장사가 잘 되나 보다. 뭐 돌아가나다. 하여튼 다이소는 참 손님이 많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자, 여기는 도깨비 단골 가게, 태백 DC마트, 들어가는 길인데, 또 태백 DC마트도 저로 인해서, 또 이 태백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실, 분들이, 이렇게 간혹 들리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여기 주차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자, 태백 삼성전자 옆에 있는 DC마트는 태깨비 단골집입니다. 단골집. 삼성전자 옆에 DC마트. 그야 단지에서부터 패레벨 게 다 있네 아주. 자, 이 역시도 외지에서 혹시 태백을 지나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 이 도깨비 DC마트 뭐 없는 게 없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드나 요새? 참 대단하네. 대단해. 아이고, 겨울 상품이 뭐 잔뜩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좀... 아, 딱 겨울 상품이 아주 뭐 엄청나네, 엄청나. 야. 자, 여러분. 여기는 태백의 DC마트인데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그전에는 멀리 동해도 나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별의 별 게 다 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안 나가도 됩니다. 시계도 있고. 아. 주방도구. 별게 별게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어. 야, 참 하다못해 가마솥도 다 있고. 아, 가마솥, 후라이팬. 자,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큰 매장인데 아주. 여자들은, 여자분들은 여기 오면 주로 이런 거를 사고 싶어 하고, 이런 거.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남자들은 공구, 뭐 이런 거. 이야, 참 상품도 다양하네, 다양해. 내가 이거 잘 못 찍어서 그렇지, 잘 찍으면 이건 뭐 참. 진짜 무궁무진. 야, 아유,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소뚜껑도 있고. 에헤이. 여자분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주방기구 근처. 매장이 얼마나 넓은지 뭐. 참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야. 돈만 있으면. 자, 저는 아, 여기 압력밥솥도 요새도 나오네. 응? 압력 밥솥도 이렇게 나와. 오호. 옛날 밥솥도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맥 취급이 되는구나, 이게. 응? 오호. 쪼매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저 사용할 수 없는 게, 가끔 저희 노모께서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실은.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저도 요걸 갖다가 목욕탕에다가 딱 설치했는데 아주 후끈후끈한 게 아주 대길입니다, 여러분. 대길이야. 요거 세 개짜리 딱 설치해 놓으니까 뜨거워. 하하, 참 별의별 게 다 있네, 아주. 별의별 게 다 있어. 심지어는 연탄난로까지 있네요, 연탄난로. 응? 연탄난로, 요건 뭐야? 이건 가스인가?
2층이 저쪽으로 올라가. 네, 저기 2층 가는 길 보이시죠? 어, 2층 가는 길 보이죠? 일단 그거부터 가보자. 야, 뭐 브라인드는 네가 봤으니까. 어, 뭐 비춰서 한바퀴 돌면 다리만 아프고 힘만 빠져. 사장님, 저 전기밥솥이 망가져서 왔는데 있어요? 어, 용량은요? 12용? 아니 아니, 작은 거 하나 살라. 아, 뒤에 매대. 전에도 여기 사갔잖아요, 내가 그때 압력밥솥. 전기밥솥은 뭐예요? 아, 압력밥솥. 코코. 어. 야. 여기가 혹시 모르니까 카트를 끌고 갈까? 사장님. 자, 여러분, 이게 망가져가지고 새로 샀는데 이걸로 아마 이거 간단, 조작이 조금 그래도 나을 것 같아. 비 간단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가장 간단해요. 그, 아, 됐어. 그럼 이걸 주세요. 왜냐면, 뭐, 망가지면 또 사면 되니까. 자, 요걸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남자들도 안 나왔는데, 아예 안 받았어요. 이건 뭐요? 아, 고양이 하우스구나, 이게. 고양이 하우스. 차. 고양이 취미도 하여튼 특이해. 남자들이 원하는 건 다 있구만. 정글도에 삽에. 아, 이 삽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잘 생겼어. 바꾸도 있네, 바꾸. 바꾸.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PC마트. 남자들이 좋아하는 공구. 야. 이게 좋은데, 요 부분이 녹더라고. 녹고. 참, 별게 별게 다 있네. 별게 별게 다 있어. 전기용품. 자, 이제 어머니 사용하실 전기 밥솥도 이제 샀고. 자, 아, 가만히 있어봐. 요거를 저기, 어, 이게 얼마야? 18만원 하고 한 20만원 넘을 것 같은데. 자, 요거를 3개월 후날로. 26만원 딱 나왔어요. 26만원? 네. 뭐 26만씩이 나와? 이거, 아, 이게 비싸구나. 그게 비싸죠. 이게 비싸네. 네네. 네. 요게 비쌉니다, 그럼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 회원번호. 자, 요즘에 태백에 모 아파트 이렇게 한참 입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층에 가면은 또 가구 종류가 또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가구. 자, 가구 종류가 있는데, 야, 여기 뭐 참 베레벨 게 다 있네. 이게 쇠로 됐나 뭐로 됐나. 플라스틱이구나. 플라스틱. 자,